선정된 연출들은 그냥 제가 뽑았습니다. 제가 그 사전 조사라고 할까요? 그 사전 조사를 좀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 선정한 주제 그리고 그 선정된 네 명의 연출가들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.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는 일종의 그 네 명의 연출가들과 저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극단 선언문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토론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그 토론 과정 뭐 그 토론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저 토론을 내용으로 연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그것들을 기반해서 개인 각각의 연출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. 상반기에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하반기에 가을이 되면 그 결과물들을 각각 연출가들이 자기만의 방법들로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고요. 지금 여기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심코 볼 때는 그 의미가 좀 궁금했고 그 의미로부터 공격단이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었죠. 근데 개구리 이후 아까 계속 언급되지만 블랙리스트나 그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행들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아까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차이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.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차별이 자행되고 불법과 부정이 자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선언문과 다르게 공익단에서 계속 침묵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연 왜 침묵해야 됐는지 앞으로 침묵할 건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침묵하는 게 세금을 잘 쓰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뭐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공익단이 반치 우리 밖에서 계속 맨날 공익단 욕만 하다가 내부에 와서 일을 하니까 좀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국립단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동시대의 국립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뭐 국립단이 다수의 관객들이 즐기기에 좀 난해한 실험적인 연극만 할 수는 없겠죠.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아까 동시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과연 동시대라고 하면 그 동시대에 대한민국 국립단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평창올림픽에 저 북쪽 사람들이 온다 간다 뭐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립단은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통일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인 거죠. 막루에 노동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막루에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화에서 저렇게 밝히고 있는 국립이라는 것이 그동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